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감독이 아니라 actress, actor가 있는데요. 모두 다 아는, 모두 다 좋아하는 Emma Watson이죠. 자, 바로 영국의 배우 Emma Watson인데요. 자, Emma Watson에 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Born in Paris, France, Emma Watson is a British actress who gained worldwide popularity as Hermione Granger from the Harry Potter series. A role she acted when she was 11 years old. 자, 조금 long sentence였네요. 자, 놀랍게도 에마 왓슨은요,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파리에 거주할 당시에 에마 왓슨을 낳은 것이죠, 거기에서. Lawyers라고 들었는데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에마 왓슨은 뭐, 출생만 거기서 했지 이제 시리즈십은 당연히 영국인이죠. 그래서 영국의 여배우인데요. 자, 이분은 뭐 다 모두 다 알다시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자 해리 우리나라 말로는 헤르미온느라고 보통 이제 이미 굳어졌죠.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런 배우죠. 그리고 이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역할은 그녀가 11살 때 너무 귀여울 때 그때 이제 연기를 했던 그 역할입니다. She learned acting in the Stagecoach Theatre Art School in Oxford before the Harry Potter movies. 그렇군요. 해리포터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옥스퍼드에 있는 스테이지 코치 스쿨에서 아트 스쿨에서 연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 다녔죠. S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t Brown University in 2014. 지난 2014년도에 이제 브라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Recently, she played the role of Belle in Beauty and the Beast, a live-action version of the Disney animated film. 최근에 이제 미녀와 양수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그래서 미녀와 양수에서 그 미녀인 벨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요. 이 미녀와 양수는 원래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의 실사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벨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crossword puzzle 풀어볼까요? 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A person from Britain. 자, 영국 출신의 사람, 영국인이죠. British가 되겠습니다. British, 그죠? 자, the character played by an actor. 자, 배우에 의해서 연기되는 하나의 캐릭터,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role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새로 1번 볼까요? Written works such as poems, plays, and novels. 자, 시, 연극, 희곡, 소설과 같은 어떤 기록한 그러한 작품, 우리가 이런 거를 문학 작품이라고 하죠. 조금 긴 문장이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literature라고 되겠죠. 그래서 보통 literature라고 얘기를 하죠. 문학이 되겠네요. The last one, 예쁜 여자, 뭘까요? beauty, that's right. 명사도 되고 예쁜 여성을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